네, 지금 그 제가 프레트 제품을 한번 신어볼 겁니다. 새로 출시된 프레트 제품, 프레드 스트라이크의 그러니까 까만색으로 나온 제품 신어볼 건데, 이 제품을 그 신어보는데, 하나는 뭐 보시다시피 이쪽이 지금 에이지 스터드를 갖고 있고, 이게 아웃솔, 그런 HG 아웃솔을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이 AG랑 HG를 단순하게 그 스터드 용도가 다른 걸로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똑같은 뭐 어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두 제품은 이 스터드와 아웃솔의 기본 구성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어플의 라스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품을 지금 이렇게 놓고 제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두 제품 사이의 라스트의 모양이, 그러니까 발, 전체적인 신발의 모양이 다르다 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어퍼 라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착화의 핏감도 미세하게 다릅니다. 미세하게 다른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왼쪽 발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TMF를 신고 있어요. TMF를 신고 있는 거는, TMF는 이 제품은 제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착화, 이 AG가 그 검증이 되어 있고, 특히 통 분리는 아니지만 사실상 통 분리에 가까운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부드러운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보면 뒤축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낮게 걸려 있는 이런 구조의 신발일 경우에 이 신발과 그 다음에 프레트의 착화성 을 비교를 했을 때, 단순하게 지금 오른발 왼발을 신고 있으면 이 제품이 다른 제품들과의 그 착화에서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파악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예 지금 두 제품을 한쪽은 이쪽을 그 익숙해 있는 제품을 하고 그 다음에 새 신발을 신었을 때 익숙한 제품과 비교를 했었을 경우에 실전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 저 핏감이나 이런 것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차이가 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왼쪽에는 이걸 신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고 있으면서 이제 이쪽을 신으면서 하나씩 하나 신으면서 핏감이 어떠냐 하는 건데, 제가 뭐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통이 분리되어 있는 이번 그 프레트의 경우에는 이 통 분리되어 있는 구조에서, 인조 어퍼, 스웨이드 타입과 그 다음에 일반 인조를 합성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그 스웨트 타입의 이 어퍼가 생각보다 좀 뻣뻣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인조지만 지금 나이키인 경우 이렇게 지금 그 TMF인 경우 이렇게 만져봐도 어퍼 자체가 이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약간 탄력이 있다고 할 정도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 제품이.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TMF10의 인조 가죽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느끼는 편인데, 이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이 프레테는 물론 무게도 제품에 약간 차이가 나고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인조, 똑같은 인조 가죽이었을 경우에 어퍼 핏감이 반드시 텅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더 나은지, 아니면 이렇게 텅 일체로 되어 있으면서도 나이키 쪽이 오히려 더 나은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일단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신을 게, 네,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AG를 한번 신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양말은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아디다스의 풋볼 삭스예요. 아디다스 풋볼 삭스고, 이 아디다스 풋볼 삭스의 장점은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든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신발이 잘 들어갔고요. 끈을 좋아서 핏감이 어떤지. 네, 지금 이제 착화를 한 상태고, AG입니다. AG인 경우고, 지금 인조 위에서 얹혀 있는 느낌, 뭐 스터드 프레셔가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스터드 프레셔 같은 거는 사실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 그 다음에 지금 발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움직였을 때 지금 발끝에 전달되는 느낌은 나에게 TMFAG 쪽이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예, 이쪽이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유연해. 물론 이거는 이제 나이키인 경우에는 이미 착용을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무래도 약간 길이 들여져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되고, 전반적인 핏감, 여기에 홀드성 이런 것들은 프레테가 상당히 좋긴 한데요. 발을 이렇게 지금 신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이렇게 지금 앞쪽에서 움직여 보면 아디다스 쪽이 여기가 조금 더 강하게 타이트한 느낌, 조금 더 강한 터프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발가락을 지금 이렇게 넣고 앞쪽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슈즈의 굽힘 정도,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접히는 정도, 이런 데서도 여기는 지금 완벽하게 각이 가면서 딱 잡히질 않는데 지금 나이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접히죠. 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디다스인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약간 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터프하고 타이트하다 하는 느낌이고, 이 정도도 사실은 뭐 적응을 거치면 상당히 좋은 그 결과, 핏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힐 쪽 뒤축에 이쪽 부분도 여기 홀드성이 지금 이렇게 익스터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뒤축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나이키랑은 또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나이키 TM4의 인조 이거가 충분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아디다스의 프레테도 이 인조도 어느 정도 적응이 쉽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건 다만 제가 지금 느낌상으로도 그렇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도 그렇고, 여기에 발폭이 나이키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넓어 보이긴 하는데, 시각적으로는 타이트함 정도는 뭐 약간 더 있다고 해야 되나, 전반적으로 그 정도 차이,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AG는, 네, 그 다음 이제 HG를 한번 그럼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HG죠. 네, 이거는 이제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AG를 조금 신고 있다가 이제 HG로 넘어왔을 경우에 느낌이 어떨지. 네. 이게 AG는, 이 HG 제품을 착용을 하면요, 라스트 발볼상의 미세한 차이도 미세한 차이지만,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요 앞에 미리 이 제품을 한번 제품 처음 받고 나서 발을 넣어봤을 때 느낌이랑 또 지금 느낌이랑 또 AG를 착용하고 나서 느낌이랑 그 다음에 지금 왼쪽에 신고 있는 TM4랑의 느낌을 비교를 했었을 때, 그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발끝이 들려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구멍 요 앞만큼 들려 있어요. 이 신발이 갖고 있는 불량성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 HG가 지금 앞쪽에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AG에는 없었었어요. 지금 나이키는 지금 AG인 경우에 완전하게 발에 탁 들어가서 지금 여기 인조 잔디가 엄청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딱 지금 발이 쑥 들어가서 잔디 그립이 이렇게 확보가 되는 느낌인데, 여기는 앞쪽이 떠 있는 느낌이에요. 이 HG는 지금 뭐 일부러 HG 구장 특성의 설계상으로 이걸 반영을 한 건지, 아니면 아웃솔의 특성에 소재적인 차원에서 지금 AG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지 모르겠는데, 발볼의 지금 타이트함 정도는 사실 크게 구분이 될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신고 있어 보면. 근데 지금 AC는 어쨌든 제일 이 신고 약간 이질감이 생기는 거는 이 앞쪽에 지금 들려있는 느낌. 화면상에도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시 에이지로 신어볼까? 네, 이 축구화에서는 이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은 뭐 아웃솔을 먼저 에이지다 인조잔디다 이렇게 용으로 정하시고 모델을 막 고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이드 드리는 거는 어퍼의 핏감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아웃솔을 정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이거는 지금 그렇게 뜨진 않아요. HG처럼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하면 이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AG를 신고 힘을 줘서가 아니라 AG와 HG의 아마 스터드의 높이라든지 뭐 스터드의 위치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설계가 조금 달라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라인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약간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AG를 신었을 때 지금 앞쪽에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이 HG로 신으면 지금 사진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해봐도 여기가 확 들려있는 느낌이니까 이건 좀 별로다. HG가 가야 한다면 그냥 AG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2G, 3G 제품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입니다. 이 경우에는 AG가 확실히 조금 더 그래서 그 스터드 측면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4세대 4G 인조구장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시면 HG보다는 이 AG로 가시거나 그 다음에 뭐 말 그대로 2G나 3G 인조구장에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AG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이 HG를 우리나라에 쓸 곳이 있느냐 과연 맨땅에서 이걸로 얼마나 이런 스터드 형태의 신발을 이런 고가의 신발을 맨땅에서 소비시키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이 들죠. 그리고 지금 두 개를 만약에 나이키랑 그 다음에 프레테랑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사실 착화 편의가 높냐 지금 이거를 이렇게 발을 움직였을 때 이 프레테는 중족부의 세 번째 여기에서 여기 이 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있는 스터드의 위치 그 다음에 이 스터드 프레셔가 나이키 쪽 나이키 에이지보다는 훨씬 커요. 네, 그러니까 스터드 높이 차나 스터드 소재 차도 있고 분명히 그럴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자연스러운 움직임 발의 움직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약 둔다고 했을 때. 이 굴곡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나이키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유연하고. 여기는 예전 프레테처럼 요 스터드와 요 스터드 사이에서 움직이는 건 굉장히 뻣뻣하다. 이 차이가. 예, 그러니까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프레테가 좋은 솔루션이 되진 않는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는. 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만약에 경기를 어느 정도 해보고 운동을 해보고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뭐 슈즈 굴곡성을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나이키랑 비교가 안 된다. 그 정도로 이렇게 누르면 지금 스터드 프레쉬가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데서 누르면 다 느껴져요. 특히 요 스터드. 요 스터드와 요 스터드의 요 두 개 스터드의 프레셔가 이렇게 신고 이렇게 움직이면 상당합니다. 예. 예, 이렇게 누르면 여기 이 스터드 프레셔가 지금 발 안쪽 이쪽 밑쪽으로 그대로 나선다 그래야 돼요. 예, 나이키는 지금 그런 건 없거든요. 이 에이지 스터드가. 근데 이 점은 좀 마이너스다. 예. 신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신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이런 제품도 현실적 대안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아무리 예쁘고 뭐 프레테를 갖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된다. 어퍼 텐션도 여기가 지금 나이키가 좁아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나이키 어퍼는 어쨌든 지금 약간의 미세한 스트레치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발을 편하게 좀 잘 잡고 있는데 허기는 굉장히 하드하게 잡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 프레테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발을 지금 이 상태 안쪽에서 제가 양쪽을 지금 두 개를 들어 올리면서 이 발 바깥쪽에 지금 그 텐션 전달되는 충격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네, 이런 거는 사실 좋지는 않죠. 장시간 신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 신발로서는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웃솔이 딱딱함 정도도 훨씬 더 크다. 나이키 에이지가 프레터 에이지보다 나이키 쪽이 오히려 더 부드럽고 좋다. 스터드 프레셔 측면에서도. 네,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네. 구입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고 좀 참고를 해보시고 실제 매장 같은 데 가서 신어보시고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